서울시에서 있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첫 공식 사과를 시장님께서 그 사과를 왜 하셨는지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사과드립니다.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사과지요.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 열흘 전쯤에 그 피해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못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나는 시간이 한 40, 5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감정을 주체를 못하시는 피해자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의 책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지켜질 거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어린 한마디의 사과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실천했을 뿐이고요. 어쩌면 이 사건은 대한민국 모든 아들, 딸들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모범이 돼서 그런 직무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그 약속은 지켜질 겁니다.